이 시간에는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서 이번 시간하고 오늘 저녁 시간 두 시간에 걸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유전자와 생기의 관계를 알고 나면 이제부터는 식이요법이라는 말을 안 써야 돼요. 아시겠죠? 요법 그러면 병을 낫게 하는 법, 치료법인데 그거는 생기의 법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어떤 음식도 직접 유전자에, 변질된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유전자를 회복시켜주는 또는 어떤 음식도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 있는 음식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로지 생기만이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우리 질병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음식은 결국 뭐에 불과해요? 그렇죠. 기본 여건의 여덟 가지의 기본 여건 중에 하나일 뿐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쩌다 보니까 이 음식이 그냥 우상이 되고 약이 돼버렸어. 그래서 병 고치는 데는 뭐 약이나 우상이나, 약이나 뭐 음식이나 다 약인 것처럼. 그래서 철저히 우리 한국의 아주 놀라운 특징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그 생각의 특징. 음식이 약이다. 라는 개념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생기는 아무 중요성이 있어 없어? 없어져 버려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마음 속에도 아직도 그 음식이 약이라는, 그래서 식이요법, 식이 식생활로 먹는 음식으로 요법이 된다라는 생각을 참 지우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가 어떤 병이 걸렸다 그러면 뭐 먹으면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꾸 뭐 좋은 거 있냐. 그래서 뉴스타트의 건강한 식생활은 어떤 병을 낫게 하는 음식 얘기를 하자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제 식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생기가 왔을 때 가장 좋은 기본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식생활인 어떤 식생활인가? 그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지. 왜? 말씀이 뭐니까? 생명이니까. 그래서 생명의 말씀,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은 그런 단어는 그런 단어를 실제로 쓰지만은 사실상 내 마음속 깊이 믿지는 않고 쓰는 그 말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기고, 그 생기만이 유전자를 회복시킨다는 것. 그래서 건강한 그 음식은 그냥 그 생기를 받쳐주는, 도와주는 기본 여건으로서 존재한다. 그걸 확실히 전제해 놓고, 이제, 우리가
건강한 식생활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그 음식 안에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 있냐?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물질은 뭐냐? 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물질이 들어와도 우리 꺼진 유전자를 켜줄 수 없어. 그러나 우리 건강에 아주 해로운 음식들은 많죠. 그렇죠.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지난번에 제가 얘기할 때 그 활성산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활성산소는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세포에 이 세포핵이고, 여기 이제 유전자가, 이 염색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염색체 샘플로 한 개만 편의상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 세포를 작동을 시키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컴퓨터가 작동되려면 뭐가 필요해? 전기가 필요하듯이. 그래서 사실상 우리 세포들도 전기가 필요해요. 그 사실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궁극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뭡니까? 전기예요. 어디로부터 오는 전기예요? 뇌파로부터. 뇌파가 뇌에서 출발해서 뇌 밖으로 나와서 우리 몸에 쫙 퍼져, 신경을 타고 퍼져 나갈 때, 궁극적으로 그게 무슨 파가 돼요? 생체 전자파가 되잖아요. 그렇죠? 생체 전자파가 되면 그 생체 전자파가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영향을 미치는 곳이 어디예요? 유전자지. 그래서 알파파가 유전자에 궁극적으로, 알파파, 베타파 이런 파들이 궁극적으로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전자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즉 생기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전자파, 생체 전자파는 무슨 파다? 알파파다. 이제 그래서 그 우리 몸에는 반드시 전기가 흘러야 됩니다. 전기 꺼지면 어떻게 전기 없으면 죽어버려요. 그러면 우리 몸을 흐르는, 몸 전체를 흐르는 전기가 약해지면, 전기가 없어지면 우리는 죽어요. 그런데 우리 몸을 흐르는 전류가 우리 몸을 흐르려면, 여러분 항상 어떻게, 여러분이 충전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핸드폰도 지금, 컴퓨터도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방전이 돼버리면 죽어 안 죽어? 핸드폰도 마찬가지로 핸드폰도 죽고, 우리 사람도 방전이 돼버리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전기가 남아 있어야만 우리 심장도 뛰고 뇌도 활동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면 그 환자들 다 모니터 연결해놨잖아요. 그래서 환자는 지금 죽었는지 사는지 옆에서 보면 몰라. 뭐 보면 알아요? 네, 모니터 보면, 아, 이 사람 살아있구나. 왜? 아직도 전기가 흐르고 있어. 그래서, 아, 살아있구나. 그럼 이제 환자 몸에서 전기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해? 가서 뭐 해요? 전기 충격을 줘요. 예. 그래서, 자, 그, 우리,
그래서 전기를 생산을 하려면 그 전기가 있어야만 우리 몸의 체온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기가 꺼져 버리면 몸이 식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죽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식어야 안 식어요. 자, 체온이 떨어져서 식어버려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전기는 우리 몸을 흐르는 전기는 어디로부터 와요? 뭐 여러분 뭐 혹시 뒷주머니에 전원 케이블 꼭 넣고 댕겨요. 그래서 아 이거 전기가 부족하구나 그러면 전기차처럼 충전시켜서 또 가고 그럽니까? 근데 안 그러는데 왜 전기가 없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하루 세 번씩 충전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먹어요. 사실은 우리가 먹는데 그 속에 무슨 탄수화물, 단백질 뭐 이런 영양소도 먹지만은 우리가 식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음식 속에 드는 자 여러분이 현미밥을 잡수신다, 사과를 잡수신다 하면 거기 다 전기가 들어있어. 그게 다 소형 배터리예요. 그래서 쌀밥을 씹어서 쌀밥을 씹어서 소화를 하고 그러면 소화가 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쌀밥을 씹었다. 잘 씹었다. 그러면 쌀밥을 부지런히 씹으면 무슨 맛이 나죠? 약간 덜적지근한 맛이 납니다. 달짝지근하진 않아요. 그렇죠? 아무리 씹어도 달콤하진 않아요. 씹으면 어떻게 무슨 맛이 나요? 덜컴. 이게 아주 순한 단맛이야. 그렇죠? 과일의 단맛은 무슨 맛이야? 달콤해. 그런 맛을 내는 당을 과당이라고 부릅니다. 과당. 과일의 당이다. 그래서 과당. 그 다음에 우리 몸에 가장 많이 필요한 당분은 포도당이라는 당분이에요. 그래서 쌀 가지고 뭘 만들어요? 쌀을 발효시키고 그러면 결국 뭐가 돼? 경상도에서는 탄술이라 그럽니다. 탄술. 이제 서울서는 식혜라고 그러죠. 그 식혜를 먹으면 달아요, 안 달아요? 단데 아주 순한 단맛이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포도당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가장 우리 몸에는 우수한 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링게를 맞는다 그러면 뭐 맞는 거요? 포도당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당 여기에 당분 여기에 이제 글루코스라는 당이 있죠. 이건 포도당이란 말입니다. 과당은 프락토스라고 그래. 그리고 또 유당, 우유 속에 있는 당, 유당은 또 락토스 뭐 이렇게 불러. 그래서 이제 글루코스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으로 들어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세포를 자동차로 보면 엔진입니다. 엔진. 그래서 이 포도당이라는 휘발유를 태워서 어디서 태워?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워서 태우는데 태우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네, 산소가 필요해요. 옥시젠, 산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동차 엔진에서도 휘발유를 태우려면 반드시 뭐가 들어와야 돼? 산소가 들어와야 돼. 자, 휘발유하고 산소가 같이 만났다. 단순히 같이 만난다는 것만으로는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태우려면 뭐를 보내야 돼? 찌지직을 보내야 돼. 찌지직. 스파크. 찌지직. 그러면 팍! 하고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동차, 그 휘발유 내연기관 엔진에서, 엔진에서 휘발유를 어떻게 태워요? 찌지직 스파크를 계속 보내야 돼. 차가 가는 동안. 시동 끌 때까지. 그래서 시동 그렇다면 뭐가 시작하는 거예요? 찌지직이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시작하면 계속 휘발유를 태워가지고 이제 태워서 발전을 하는 거야.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포도당을 이제 산소가 들어와서 실제로 태우는 거는 뭐로 태우게? 생기로 태워. 그러니까 생기가 탁 막혀버리면 전기 생산이 돼 안 돼? 안 타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러진다고. 그래서 매 순간 저 엔진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당분이 타야만 우리가 살아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목을 졸르면 왜 죽어요? 목 꽉 졸르면 금방 죽진 않아요. 한 5분 걸려요. 그래서 사자들이, 그래서 사슴을 팍 물고, 어디가 목덜미를 팍 물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팍 이러고 있죠. 한 5분 걸려. 그러면, 5분 동안 전기 공급이 안 되면, 그 5분 동안은 전기 공급이 안 되죠. 왜? 숨을 못 쉬니까. 그래서, 목을 콱 잡는, 그 숨을 못 쉬면, 태울 수가 없어. 당분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5분 동안 발버둥 치다가 어떻게? 5분 탁 되면,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생기가 와서, 결국은, 뭐를 생산해내? 에너지를 생산해내. 그런데, 이 에너지를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엔진에서 생산하려면, 거기서 부산물이 발생해. 그렇죠? 부산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그 부산물을 활성산소, 이거 활성산소라고 부릅니다. 또는 뭐라 부르냐면 유해산소, 해로니까 이게 생산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이게, 이거는 우리에게 아주 해로우니까, 하나님이 이 해로운 활성산소, 유해산소를 어떻게 중화시키도록 해놨어요. 그, 어떻게 중화시키냐면, 이 세포 안에, 이 염색체 안에,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킬 수 있는 그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놨어. 네. 그래서 그 유전, 그 물질을 뭐라고 부르냐면, 즉,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유해성을 없애버리고, 오히려 건강에 유익한 이 물과 산소로 변화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 바로 이 노란색 물질 SOD라는 물질이에요.
SOD라는 물질. 이 물질이 잘 생산이 되면 활성산소가 부산물로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산되더라도 활성산소를 어떻게 없애버리고 그 활성산소를 물과 산소로 변화시켜버려. 그러니까 근데 이 SOD가 생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활성산소가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도 파괴해버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는 뭘 생산해? 에너지를 생산하죠. 여러분, 활성산소가 계속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쭉쭉쭉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돼요? 미토콘드리아에서 뭐를 생산해요?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쭉쭉 줄어들어가면 에너지 생산량이 어떻게? 자꾸 줄어들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 기운 없는 사람. 맨날 기운 없다 그래요. 아이고 기운이 하나도 없네. 아이고 피곤해라. 이렇게 기운이 없어서 어떻게 살까? 본래 건강한 사람의 세포 안의 미토콘드리아 숫자는 한 300개 정도 돼요. 근데 이렇게 활성산소가 와서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해서 한 150개로 떨어진다. 그러면 기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개로 떨어졌다. 아이고 나는 꼼짝도 하기 싫다. 왜 이렇고? 내가 일한 것도 없는데 손가락 하나도 꼼짝할 수가 없네. 그런 사람은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아주 줄은 사람. 자, 그러면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수가 줄어서 그런 꼼짝도 하기 싫은 사람이 되는 이유는 뭘까? 자, 제가 설명 다 했잖아요. SOD가 생산이 안 되니까 SOD가 이제 물과 산소로 변하지 않고 그냥 세포 안에 남아서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SOD가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일까?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맨날 꺼지는 사람이야. 왜 꺼질까? 그렇지, 기가 막혀서 다 결국은 생기로 돌아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방구석에 앉아서 아이고 나는 기운이 없어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전형적으로 그래요. 며느리 미워하는 시어머니야.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면 내 미토콘드리아만 줄어들어. 내 유전자만 꺼지고. 아이고 연연이 그래 사지 마세요. 어떻게 저런 년이 며느리가 돼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의 이 사고 방식과 우리 꼰대들의 사고 방식은 완전히 뭐요 다르다니까요. 아시겠죠? 우리로서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기하는 거, 그 생각 한번 설명해봐라. 그 듣고 있으면 뭐요? 전혀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우리보다 뭐요? 더 생각이 어떻게 더 발전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얘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나이가 들면 젊은 것들은 다 바보처럼 보이는 게 좀 이상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도 파괴하고, 활성산소가. 그 다음에 세포막도 파괴합니다. 세포막을 파괴하면 세포가 죽어버려. 그럼 세포가 죽으면 빨리빨리 새 세포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영양소나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세포가 빨리빨리 죽는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무엇과 연결돼요? 노화예요. 빨리빨리 노화.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이제 생산이 됐는데, 이거를 SOD를 풍부하게 생산을 해서 이 활성산소를 계속 없애줘야만, 여러분, 노화가 늦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빨리 늙습니까? 맨날 짜증내고, 부정적이고, 그러면, 이 SOD가, SOD를 생산한 유전자 꺼져서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소, 한 번 웃으면, 한 번 뭐예요? 젊어진다는 말이 맞아, 안 맞아요? 예. 일로 한 번 화내면, 일로 한 번 늙고, 정확한 거야. 우리 몸이 그렇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생각을 다 긍정적으로, 무조건적 사랑 쪽으로, 진선미 쪽으로, 그렇게 돌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활성산소, 그 다음에는 활성산소 미토콘드리아를 숫자를 감소시키고, 노화를 촉진시키고, 유전자를 파괴 내지 손상시켜서 질병을 발생시키는 물질인데, 이런 활성산소란 물질이 내 세포 안에서 어떻게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생산되는 쪽쪽 그대로 내버려두면 나는 뭐예요? 미토콘드리아가 줄어들어서 기운도 없고 빨리빨리 늙어가고 있고, 예. 네. 그 다음에 병도 걸릴 수밖에 없게 된 그런.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 살아가고 있는 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린 이 세상에 태어나면 늙고 기운 없어지고, 예. 네. 이제 병도 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병에 빨리 걸리고 빨리 늙겠어? SOD 유전자가 어떻게? 꺼지는 사람. 왜 꺼져? 기가 막히도록 사는 사람. 결국은 생기야.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들의 유전자의 운명이 어떻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이 SOD 유전자가 항상 어떻게 켜져서 항상 SOD를 충분히 생산해내고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야.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가 다 이기적이고 조건적이고 하다 보니 서로가 다 뭐야,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미워지고 화가 나고 두렵고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전자가 자꾸 꺼지니까
그러니까 SOD 생산이 세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그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네, 알았죠. 어. 그러면 하나님은 이 SOD를 대신해서 우리들에게 SOD가 안 나오는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을 위하여 이 SOD와 같은 물질을, 유사한 물질을 우리한테 공급을 해야 되겠죠. 네. 왜 속상해서 SOD가, SOD 유전자 꺼져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뭐요? SOD를 대체하는 물질을 공급을 해줘야죠. 네. 그래서 이 SOD, 같은 이 활성산소를 이렇게 물과 산소로 완전히 변화시켜서 오히려 우리 건강에 좋은 물질로 바꾸는 그런 물질, SOD와 같은 물질을 우리가 통틀어서 그런 물질이 많아요. 그거를 통틀어서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 그런다. 산화. SOD는 활성산소죠. 그렇죠? 산소의 성질은 주위에 있는, 자기 가까이에 있는 물질에 붙어가지고 뭐 하는 성질이 있다? 산화시키는 성질이 있다. 그 산화시키면 그 산화를 당한 물질은 변질이 돼버려. 예를 들어서, 아무리 강한 강철이라도, 산소가 들어붙으면 어떻게 돼버려요? 녹슬어버리면 그 무기는 못 써, 총도 못 쓰고. 그래서 여러분 군대 들어가면 맨날 군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총에 기름칠 하는 거예요. 다 기름, 그래서 기름층이 붙어가지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그 강철이 어떻게 접촉을, 직접 접촉을 못 하도록, 그래서 산화가 되지 않도록, 녹이 쓸지 않도록. 그래서 이 SOD는 산화 방지 물질이고, 방지 물질이다. 그런데, 또는, 항산화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항산화 물질.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건강에, 우리 노화에 가장 악한,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최고로 나쁜 물질을 하나만 대라. 그럼 뭐를 댈 수 있어? 활성산소. 그런데 그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 속에서 생산되는 물질이야. 그런데 다행히 SOD라는 산화방지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생기만 받으면 SOD가 생산돼서 활성산소를 없애버려요. 그런데 이 SOD, 이 SOD가 기가 막혀서 생산되지 않을 경우를 하나님이 뭐예요? 대비해서 산화방지 물질, 또 다른 SOD와 다른 산화방지 물질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뭐라? 그 산화방지 물질은 어디에 있어? 식물성 음식에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예. 네. 그죠? 자, 이 식물의 색소, 색소. 이 색소들 자체가 무엇이다? 항산화 물질. 그래서 이 항산화 물질은, 산화 방지 물질은 우리 건강에 가장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물질을,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된 물질을 한 개만 대라. 그러면 뭐 되면 돼? 산화방지 물질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 산화 방지 물질을 충분히 내 세포 안에서 SOD를 생산해내는 사람이 오래 장수할 수 있고, 병 걸려도 잘 나을 수 있고, 또 병 안 걸릴 수 있고,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산화 방지 물질이 이게 짱이야.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도 우리의 먹는 음식 중에 뭐를 많이 포함한 물질일수록 가장 중요한 음식이에요. 그렇죠. 항산화 물질이야. SOD와 같은 일을 하는 산화방지, 항산화 역할을 하는 산화방지 물질을 포함한 그런 음식이 건강식이야. 그런 음식을 위주로 먹는 식생활을 우리가 건강한 식생활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그런 음식은 뭘까? 여러분. 동물성 음식에 이렇게 색깔이 있는 거 봤어요? 예. 다 산화 방지 물질은 다 100% 식물성 음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식물성 음식을 주식으로 하는 동물은 오래 살아요. 예, 그 동물들을 잡아먹고 고기만 먹고 사는 사람, 그건 동물성 식사밖에 안 해. 그런 동물들은 사자, 표범, 하이에나, 이런 동물들은 뭐예요? 살아봐야 기껏해야 15년밖에 못 살아.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이도 여러분 뉴스타트 시켜요. 근데 사랑이가 강아지 때 사랑이는 싸울 줄을 몰라요. 이 성질이. 그러니까,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강아지가 사랑이하고 같이 강아지가 네 마리가 왔어. 그래서 네 마리, 진돗개 네 마리를 이렇게 키워보니까요, 강아지 때, 얘들은 계속 싸워요. 뭐 정하려고? 서열 정리하려고. 누가 이거냐? 누가 두목이 되느냐? 피 터지게 싸워요. 근데 사랑이는 맨날 싸우면 바닥에 깔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랑이 쟤는 못 키우겠다. 왜? 제일 쪼다야. 나는 개를 키우면 뭐예요? 제일 싸움 잘하고, 씩씩하게 생겼고, 힘 세고, 싸우면 맨날 이기고, 서열 뭐예요? 1번. 싸울 줄은 몰라. 겁쟁이야. 제일 쪼다 같은 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이는, 그러다가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뉴스타트 센터에서 개를 키운다는 게 이게 짓고 뭐 이래서 하면 그렇죠. 그래서 아예 포기하자, 입양 보내.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보고 제일 씩씩하고 힘센 게 싸움 잘하고 이거 돼야 돼. 그러니까 누구만 남았어? 사랑이만 남았어. 사랑이는 왜 사람들이 안 데려갔냐면 맨날 스트레스 받으니까
피부병 걸리지. 면역력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하니까 자꾸 뭐 이런 병 저런 병 걸려가지고 털도 빠지고 제 꼴불견이고 그래. 그 사람들이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큰일 났어. 그 아무도 안 가져가가지고, 그 제가 가만 생각해 봤어요. 야.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차고 넘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가 뭐 강의실에서는 맨날 무조건적 사랑을 외치잖아. 근데 개를 사랑하는 거 보니까 나도 무선적이요. 조건적이야. 제 잘생긴 놈, 씩씩한 놈, 이걸 따지고 있어. 그래서, 아하. 내가 말은 맨날 무조건적 사랑 캐스하면서 나는 뭐예요? 조건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 역시 죄인이야. 조건적으로. 말은 맨날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 생기라고 그래 놓고도 나는 또 조건적으로 사랑해. 그러면 내가 생기를 받을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아무도 안 가져가고 너무 불쌍하고 점점 불쌍해지고 그래서 제가 결심해서 내가 사랑이를 책임지고 뭐예요? 직원들 맨날 바쁜데 직원들 뭐 밥 주고 뭐 그러라면 어떡해. 그리고 얘가 사랑이가 이 병이 다 나으려면 그 맨날 털이 빠지고 막 피부가 노출되어 있고 막 이러니까 가져갈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어.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무조건적 사랑, 걔한테 뭐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성경 공부 시킬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사랑이한테 뭐예요? 만져도 부드럽게 만져도 말도 얘들은 진돗개들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주인의 기분을 잘 읽어요. 금방 그래서 사랑이 잘 잤어 이래야지 잘 잤어 그러면 사랑 또 자기 꾸짖을까봐. 그래가지고, 제가 사랑의 앞에서는 우리 마누라한테 하는 것보다 더 잘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얘가, 우리 주인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뭐요? 느끼게 만들어야지, 실천자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점점 사랑을 느끼니까, 그러고 이제, 현미밥, 항산화 물질, 많은 거, 이렇게 해서, 열심히 건강식 시키고, 열심히 꼭꼭 운동시키고, 그러니까, 피부병 싹 나버려. 그 동물병원에 데려가니까, 아이가, 좀처럼 잘 안 났는데요. 평생, 뭐, 치료받고 해야 된다. 예. 싹 없어졌지, 피부병. 예. 역시,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자신 있습니다. 개들 병 나면, 뉴스 센터 오면, 병 나게 해줄, 자신 있어. 그래서, 항산화 물질은 식물성 음식에만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동물성 음식에 항산화 물질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막 계란 막 이거요. 그래서 계란에 뭐가 있냐고 하면 이 베타카로틴 이런 항산화 물질이 있는데 그것은 엄마 암탉이 이제 들판에서 뭐예요? 식물성 뭐 풀도 뜯어 먹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 병아 자기 새끼의 탄생을 위해서 계란 속에 항산화 물질을 조금 저장해 놓은 거. 그거예요. 그래서 계란 속에 있는 항산화 물질도 결국 어디서 온 거예요? 식물성 음식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건강식, 그래서 우리가 건강, 우리 유전자를 보호하고,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하고, 세포막을 보호하고, 그래서 건강을, 질병을 예방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가장 우리 건강에 중요한 물질이 항산화 물질이다. 그런데 항산화 물질은 오직 식물성 음식에만 존재한다. 그것이 우리가, 뉴스타트에서, 하는 건강한 식생활에 식생활을 채식을 위주로 식물성 음식을 위주로 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과학적 이유예요. 그냥 고기는 나쁘대 뭐 이런 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육식을 위주로 할 때 우리 건강에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은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항산화 물질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건강에 아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아니 너 왜 그렇게 고기를 안 먹어? 고기 안 먹고 살 수 있어? 사람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확실히 나는 왜 채식을 위주로 한 건강식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러한 과학적 설명을 어떻게 확실히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식물성 채식을 위주로 한 건강한 식생활이 중요하다는 그 이유 중에 최고의 이유가 뭐예요? 항산화 물질을 섭취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동물성에는 없다. 딱 여러분이 딱 되면 그러면 뭐 할 말 더 이상 뭐예요? 못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자, 그래서 항산화 물질, 산화 방지 물질, 이것이 채식을 위주로 한 건강식이라야 된다의 제일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채식에는 단백질이 없잖아. 또 이러고 나옵니다. 아시겠죠? 저도 의과대학에서 배우면서 그렇게 배웠어요. 단백질이 없잖아. 그 저도 엄청 고기를 좋아했던 사람. 그래서 이제 과연 채식을 하면 단백질이 부족할까? 여러분 고기 먹는 소 봤어요? 그렇죠. 전부 채식을 위주로 한 식사를 하는 게 소, 말, 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걔네들 근육을 만들려면 뭐예요? 단백질이 필요한데. 채식을 한다고, 그 소처럼, 말처럼 채식을, 코끼리 뭐, 맨날 밥만 먹잖아. 그렇잖아? 그럼 코끼리 뭐예요? 근육도 제일 많고, 뭐예요? 뼈도 제일 굵고, 그리고 제일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채식을 하면 이 단백질이 부족해서 건강하지 않다는 말은 벌써 그 정도로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봐도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영양학이 발달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발달하면서 그 3대 영양소라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은 우리에게 뭐를 공급해줘요? 에너지를 공급한대요. 에너지. 자, 그 다음에 단백질. 단백질은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뭐 근육, 뭐 이런 거를 만드는 원료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방. 그래서 아주 쉽게 좀 제가 설명하면 우리 뉴스타트 센터라는 이런 건물을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제일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뭐예요? 에너지 비용이에요. 전기세, 가스세, 뭐예요. 그게 돈 제일 많이 들어. 요즘이 전기세가 제일 안 나갈 때야. 조금 있으면 또 에어컨 튼다고, 그렇죠? 겨울에는 불 뗀다고, 난방 뗀다고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에너지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 하나의 이 건물을 운영해 가려면 에너지가 가장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래서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에너지는 비용이 70%는 근데 우리 이제 단백질은 이 건물 건축 자재라고 생각하면 돼. 뭐 한번 건물을 완성해 놓으면 뭐 건축 자재는 뭐예요? 뭐가 부서지고 이거를 대체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뭐예요? 지극히 작아요. 그다음에 뭐 지방은 무슨 단열재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뭐 거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한 70% 들어가고 단백질이 15%. 지방 15% 하면 100%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100분 양보해서 탄수화물 막 60%까지 내려주고 그 나머지는 20, 20, 60, 이렇게까지 내려가 줄 수 있는데, 이 탄수화물 더 이상 줄이면 안 돼요. 60% 이하로.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매 끼니 때마다 식사하는 그 3대 영양소의 비율은 탄수화물 70, 그리고 단백질 15%. 아니, 박사님, 고기도 없는데 무슨 단백질이 15%가 있습니까? 식물성 음식이라고 단백질이 전혀 없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쌀밥. 쌀에도 단백질이 있게 없게? 있어요. 8 내지 9%. 밀. 밀은 몇 프로게? 밀은 14% 내지 15%. 그러니까 빵은 뭘로 만드는 거예요? 밀로 만드는 거예요. 왜? 쌀보다 쌀은 8% 내지 9%밖에 안 되고 밀은 14% 15% 이렇게 되니까 단백질이 있어야 찰기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쌀, 모든 식물성 음식에 나중에 과학자들이
조사를 다 단백질이 조금씩 조금씩 있는데 단백질이라는 것은 많이 있을 필요가 많이 섭취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는 하도 단백질을 못 먹어가지고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였을 때 그래서 고기를 보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가 먹는 것들은 다 예를 들어서 사과, 뭐 참외 그런데도 사과에도 단백질이 뭐 1% 뭐 이 정도는 있어.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다 뭐 탄수화물 아니야. 그래서 탄수화물이 자연계에서 제일 많아. 왜? 우리가 가장 많이 필요하니까. 가장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수박, 이런 데 보면 단백질이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현미 쌀밥을 잡신다. 그러면, 우리가 현미밥 저렇게 먹고, 단백질을 15%를 먹을 수 있느냐? 현미밥만 먹는다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콩, 이런 걸 이제 여러 가지 콩 종류를 섞잖아요. 콩 종류는 세상에 단백질이 몇 프로게? 35%야. 예. 그리고 채소, 뭐, 브로콜리, 시금치, 이런 것에도 단백질이 예. 7%, 8%. 예. 이렇게 충분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콩 있고, 그 다음에 견과류 있고, 이래가지고 쌀하고 섞어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콩 35%. 그러니까 콩 채식한다 그러면서 콩 종류를 너무 많이 먹으면 뭐가 돼? 단백질 과잉이 돼요. 그래서 단백질이 너무 많아지면 아주 우리 몸이 불안해져요. 3대 영양소의 균형이 어떻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 많은 한국 사람들이 삼겹살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 고기 먹는 사람들 뭐 한우 먹는 사람들은 밥 충분히 먹어야 안 먹어요. 먹어 그냥 고기만 디립다 구워가지고 먹고 나중에 탄수화물은 뭐예요? 안 먹는 사람이 많고 먹어도 뭐예요? 뭐 냉면 찌끔 뭐 밥하고 뭐예요? 된장찌개 찌끔 이게 이렇게 먹으면 완전히 이 3대 영양소의 균형이 깨져 버려요. 이게 깨지면 세포들은 진짜 이게 에너지 공급은 덜 되고 예. 지방만 자꾸 뭐야 들어와. 예를 들어 삼겹살 먹는다 그러면 삼겹살은 지방이 뭐예요? 지방이 70% 정도 되고 실제로 고기는 뭐 얼마 안 되죠, 그렇죠? 거기다가 밥도 안 먹고 이렇게 되면 영양 3대 영양소 밸런스가 완전히 깨지면 세포들이 아주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잡수시면서, 우리, 오염된 환경으로부터 발암 물질을 호흡을 한다든가, 뭐, 발암 물질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또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공격하면, 금방, 그렇잖아도 힘들어 죽겠는 판에, 활성산소까지 와서 유전자를 공격하면, 금방 암세포로, 뭐예요? 돌아가자. 아이, 뭔 살 같다, 이 사람. 그래서 이제 또 그런 고지방,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제가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렸죠.
모세혈관이 어떻게 된다고? 물어보는 게 바보지. 자, 모세혈관이 어떻게? 막혀서, 이렇게. 예. 그리고 결국은 동맥이 어떻게 된다? 동맥 경화가 돼. 예. 콜레스테롤 이런 게 쌓여가지고, 자, 동맥인데, 이 동맥에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쌓여. 이렇게 쌓여. 그래서 동맥이 어떻게 좁아지고, 예.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고, 예. 동맥경화. 그래서 심근경색이 생기고, 중풍에 걸리고 하는 게 다 이 콜레스테롤이, 콜레스테롤은 완전히 동물성 물질입니다. 식물성 음식에는 콜레스테롤 없어요. 콜레스테롤이란 것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 아주 중요한 물질이에요. 이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형성해서, 그러니까 우리 몸에, 다 몸이 세포덩어리인데 콜레스테롤 많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항상 콜레스테롤을 생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예요? 네, 콜레스테롤 덩어리를 자꾸 먹어주면,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제 종을 땡 치면 이제 밥을 가져오는 데 보면 그 콩 종류들이 여러 가지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섞으면 딱 15%가 돼. 콩이 너무 콩하고 쌀하고 반반하면 여러분 먹겠습니까? 그래서 콩하고 쌀하고 반반하면 이거는 단백질이 너무 많아져. 그리고 또 이제 두부란 게 있잖아요. 두부는 단백질이 참 많아요. 그건 한 40%, 50% 단백질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부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단백질 과잉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잡수시는 요 정도로 탁 잡수시는 것이, 예? 뭐예요? 70, 15, 15.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잡수보면, 뭐, 부대 끼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죠. 고기 먹거나 뭐, 예, 이게 균형, 영양소, 3대 영양소 균형이 깨져가지고, 뭔가 불편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는 거. 자, 그래서, 자, 건강식은 식물성 음식을 위주로 해야 된다.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항산화 물질을 풍부히 공급해주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식물성 위주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3대 영양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다. 이두 가지만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그래서 풀만 먹고 되겠나? 이런 무식한 소리에 여러분이 아주 유식하게 대답할 수 있는 뉴 스타트인이 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유가 또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예. 해산물, 아이고, 먹고 싶은가 봐. 땡기는가 봐. 해산물, 어떻게 부산 사람인겨? 예, 고향이. 말이, 뭐, 부산 억양이야. 그 해산물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참 똑똑해요, 그렇죠? 똑 부러져. 자, 해산물 좋아요. 자갈치 시장을 좋아하시는 분.